제가 이거는 오보에 하는 분한테 배웠어요. 오보에 하는 분이 뭐 사실은 우리가 더 폐활량은 클 거예요. 오보에는 이렇게 얇은 리드로 바람을 불기 때문에 길게 부러질 수가 밖에 없어요. 오히려 거기는 우리처럼 막 불고 훅훅훅 이렇게 자꾸 마시는 거가 너무 어려워요. 근데 그래도 이제 그래도 니네는 호흡 연습을 어떻게 하니? 라고 했더니 자기들은 다 같이 한대요. 이거 오늘 하기 딱 좋아요. 자, 이렇게 옆에서 보시나? 배하고 허벅지하고 좀 닿아지면 느낌이 오잖아요. 그래서 호흡 연습할 때 누워서 다리를 이렇게 좀 세우고 누워서 땅에 등을 붙이고 연습, 아니 호흡 연습하라고 하는 분도 많아요. 그러면 이제 내가 이 몸이 느껴지니까. 근데 이제 이거는 엎드려서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숨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천천히 깊게 꽉 채울 거예요. 한 8초 정도. 그 다음에 4초 쉬고 또 마셔요. 2초 마시고 4초 쉬고 2초 마시고 4초 쉬고 2초 마시고 이거를 토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. 근데 정말 이게 우리가 숨을 너무 많이 마시면 죽을 것 같아요. 막 기침이 나고 폐가 약간 아프고 근데 그 끝을 가는 거예요. 그리고 또 다 내쉬고 또 반대로 내쉬고 2초 쉬고 내쉬고 2초 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왜 표정이 안 좋은데요? 화내는 건 아니죠. 근데 이렇게 하면서 이 내 폐를 괴롭히는 거죠. 무지하게 괴롭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폐가 단련이 돼서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탄탄하게 지키게 하는 연습이거든요. 한번 해볼까요? 이제 이렇게 되셔야 돼요. 네. 그래서 배랑 이 다리랑 닿게 쭉 내려가세요. 그리고 배와 옆구리와 허리, 등과 이렇게 다 같이 숨을 마시실 거예요. 자, 그러면 8초 동안 마실 거니까. 자, 이제 들여 마실게요. 하나, 둘, 셋, 넷. 꽉 채우세요. 다섯, 여섯, 꽉 채우세요. 일곱, 2초 쉬세요. 하나. 둘, 들여 마시세요. 하나, 둘, 하나, 둘, 더 마시세요. 계속 마시세요. 안 들어가도 계속 마시세요. 더 마시세요. 자, 잠시만요. 잠시만 쉬시고. 자, 괴로우셔야 돼요. 기침 너무 만족스러웠어요. 기침 막 나셔야 돼요. 자, 이번에는 들여 마실 때, 이렇게 할게요. 내려가세요. 시작할게요. 하나, 자, 8초 동안 하나, 들여 마시세요. 셋, 넷, 꽉 채우세요. 여섯, 일곱, 여덟, 2초 쉬세요. 하나, 쭉 할게요. 하나, 둘, 다시 한 번. 조금씩이라도 계속 마시세요. 하나, 둘, 하나, 더 마시세요. 내쉬면 안 돼요. 이번에는 아직 올라오지 마세요. 이번에는 내쉴 거예요. 다 내쉰 다음에 똑같이 하나, 둘, 그리고 하면서 내쉬는 거예요. 또 하나, 둘, 둘, 계속 내쉬는 거예요. 자, 내려가세요. 자, 8초 동안 내쉬세요. 하나, 둘, 비우세요.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자, 2초 쉬고 하나, 내쉬세요. 하나, 더 내쉬세요. 하나, 둘, 하나. 자, 그냥 놓기만 하세요. 이제 들여 마시지 말고 그냥 힘을 빼세요. 자, 그럼 이게 이제 공기가 편안하게 이제 몸에 들어오죠. 자, 이제 일어나시면 돼요.